먼저 종전 선언을 해줄 테니까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자. 저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다. 부모님께서는요, 종전 발표나 혹은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. 의도적으로 혹시 관련된 발언을 기피하시는 건지요?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제 입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. 저는 그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저 의지를 밝히고 비핵화에 실제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이것은 비핵화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먼저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까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자. 저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러시아 영향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. 혹시 김정은이 미국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,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질문 같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했습니다. 그럼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?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다 보면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가 이렇게 바뀌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 이 둘 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전략적인,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저 그 어떤 다른 나라 쪽에 있는 군대를 뺀다든지 뭐 이런 식의, 제가 지금 민감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, 공개석상에서.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잘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?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선택인데, 근데 최소한 저는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,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가 비핵화를 했을 때 평화협정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 실각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습니다. 저는 이 건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상황에 굉장히 악영향을 사실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미국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가용한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서 전쟁을 치를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이렇게 저 심각하게 된다면 지금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.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리 대비해야 된다.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